다시 이렇게 만나뵙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제가 데뷔를 MBC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MBC하고 어떻게 보면 깊은 그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MBC에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MBC가 다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굉장히 의미가 또 깊어요. 사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인기보다는 더 높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빨리 적응이 안 돼서 이제 사람들이 좀 알아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다가 이렇게 다시 MBC에서 그걸 초대해 주시고 이거 자체도 그냥 매일매일 그게 되고 익숙하지 못한 그리고 지금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을 이미 자꾸 이어지기 때문에 그냥 매일 그냥 모르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팬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팬들이랑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이렇게 친한 친구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좋았었고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그래서 시도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만났던 과정은 그냥 뭐 팬하고 뭐 가수도 그랬지만 지금은 친구로 지내고 그리고 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 그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사실 G-Dragon 빅뱅의 음악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냥 G-Dragon이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온 세계의 아이돌로 됐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저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너무 영광이죠. 네. 일단 그 슈그맨을 통해 이렇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궁금해하는 점들이 그러니까 양준일이 이렇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네, 그래서 지금 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고 시장에서 제 옛날 음반들이 너무 이렇게 비싸게 팔리고 있고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좋은 노래들을 모아서 이제 음반을 발표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피지컬 앨범을 가질 수 있게 네,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의 같이 91년도에 데뷔한 만남 저한테는 그게 참 소중하고 이렇게 의리감을 느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를 이렇게 새롭게 받아주시는 대한민국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길거리에 다니면 다들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주셔서 예전에는 누가 이렇게 저쪽에서 오고 나를 알아볼 것 같아서 제가 돌아서서 딴 길로 갔었는데 이제는 그냥 서로 이렇게 부드럽게 인사하면서 지나갈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면 우리 서로 인사해요. 감사합니다.